여러분, 이거 로럴로 들리면 늙은 기, 야니로 들리면 젊은 기라는데 뭐라고 들리세요? 크랩팀에게도 이 소리를 들려줬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갈린 건 크랩팀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사실 이 논란은 3년 전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한 고등학생이 사전에 로럴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다가 이 음성 파일을 발견한 건데요. 분명 로럴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학생의 귀에는 야니로 들렸던 겁니다. 이 사실이 SNS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로럴파와 야니파가 팽팽하게 대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로럴이라고 들리면 늙은 기다 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사람들의 걱정과 함께 논란은 더욱 커졌죠. 완전 로럴인데? 얘기는 올드한가 보구나. 나도 늙었구나. 아무리 들어봐도 로럴로 들리네. 나만 로럴이고 차장님, 과장님 다 야니래.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로럴로 들린다고 해서 늙은 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심장 철렁해지는 소문이 났던 거지? 싶잖아요. 우리가 듣는 소리는 낮은 소리인 저주파 대역부터 높은 소리인 고주파 대역까지 다양한 주파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사람은 태어날 때는 2만 헤르츠의 고주파까지 들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 자연스럽게 낮아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높은 소리인 고주파를 듣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야니가 로럴에 비해 고주파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야니와 로럴은 전반적으로 비슷한 주파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둘을 비교했을 때 야니는 높은 소리, 로럴은 낮은 소리가 조금 더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주파수인 야니를 듣지 못하면 귀가 늙은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게 된 거죠. 게다가 예전에 왜 팀벨이라고 10대에게만 들리는 소리가 한창 유행했었잖아요. 아주 높은 주파수라서 20대 이상에게 들리지 않는다는 이 소리는 실제로 휴대폰 회사들에서 10대 전용 벨소리로 출시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나이에 따라 들리지 않는 높은 소리에 실제 사례까지 더해지면서 사람들의 오해가 심해지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야니가 안 들리는 내 귀 정말 늙은 것 같지만 사실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해요. 우리가 의사소통이 되는 개별 소리들 있잖아요. 소리가 구분되는 요 주파수대가 기껏해야지 5천 안쪽이에요. 보통 40대는 14,000Hz, 50대는 12,000Hz 이상의 높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데 야니 로럴과 같은 사람의 말소리는 보통 5,000Hz 이하여서 나이가 들더라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낮은 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니는 로럴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소리인 건 맞지만 나이가 들어서 못 듣게 되는 정도의 높은 소리는 아닌 거예요. 팀벨의 경우에는 17,000Hz라는 아주 높은 소리였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을 수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결국 사람마다 높은 소리를 감지하는 민감도의 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 있지만 60-70대 수준,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보청기를 껴야 하는 정도의 극단적인 노화가 진행된 상태가 아니라면 귀의 노화 정도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그럼 늙은 귀가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 왜 사람마다 이렇게 다르게 들리는 걸까요? 논란이 됐던 음성은 불분명하게 녹음이 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원래도 헷갈릴 여지가 있었던 두 단어가 심지어 모호한 소리로 전달됐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게 들릴 가능성이 훨씬 큰 거였대요. 음성 파일의 녹음 상태, 재생 환경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건 바로 뇌 인지 과정이래요. 소리를 듣고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머릿속에서는 여러 정보를 동시에 이용을 합니다. 그걸 다 재조합을 해서 확률적으로 이게 제일 가까울 거다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같은 소리를 들어도 사람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러 정보에 따라서 뇌가 다른 단어를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뇌가 활용하는 정보들에는 우선 미리 주어진 선택지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이 소리를 들려드리기 전에 야니와 로럴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를 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선택지가 주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뇌는 지금 들리는 소리가 그중 하나일 거로 생각하고 하나를 선택해 듣는다고 해요. 주어진 선택지가 마치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로럴로 들으려고 하니까 정말 로럴이 들리거나 어제는 로럴이 들렸는데 오늘은 야니가 들리는 현상도 다 이런 뇌의 선택 때문인 겁니다. 두 번째로 발음할 때 움직이는 혀의 속도 역시 중요한 정보로 활용되는데요.
우리가 조음을 할 때 L이 훨씬 더 빠르고 Y가 더 천천히 하는 그런 효과가 우리가 원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천천히 하니까 Y겠구나 이렇게 이제 혼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니와 로럴을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로럴의 로는 빠르게 야니의 야는 느리게 발음되는데 이때 뇌가 이 빠르기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만약 야니로 들렸던 사람이라면 머릿속에서 아, 이 속도면 로일 수가 없어. 야일 확률이 더 높아. 라고 판단하고 야니에 한 표를 던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음성 파일의 속도를 늦추면 야니로 들리고 속도를 높이면 로럴로 들리기도 하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야니가 아닌 로럴로 들린다고 해서 늙은 건 아니고 사람마다 소리를 인식하는 데 활용하는 정보들이 다른 것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로럴로 들렸던 분들이 있다면 우리 너무 걱정하지 말자고요. 다행이다.